네. 어떻게 탈출했는지 밤에 집에 와 있더라고요. 뭐 별 이상 없어 보이니까 바로 퇴원시키겠습니다. 병원 이름 보내드릴게요. 네. 병원에 있을 것이지 기어코 탈출해서. 뒤치다꺼리 성가셔 죽겠네. 왜 나야 하필이면. 필이면. 소라도 그랬어. 하필이면 고양이. 무슨 말이야?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잖아. 약속은 같이 하고 혼자 기다리게 하고. 네가 소라한테 한 짓을 똑같이 해버린 거야. 하필이면 너처럼. 그런 뜻 맞지? 하필이면. 내가 아는 하필이면은 좀 다른데. 내가 네 비밀을 알아버렸어. 그래서 널 구해줄 수 있는 게 하필이면 나밖에 없었고. 그런데 하필이면 넌 고맙다는 말도 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고양이였던 거야. 이런 말 좀 그런데 고마워. 좀 그런 건 뭔데? 설아 옆에 있어준 사람이 하필이면 너라서. 그럴 때 쓰는 말 아니거든. 설아 옆에 내가 너무 당연한 거라. 설아 옆에 내가. 나도 그새 당연해졌었나 봐. 원래부터 말하고 물건을 짓고 문을 열었던 것처럼. 거기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너무 답답하고 안심했어. 그게 원래 난데. 아, 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옆에 있어주겠다고 했나 봐. 같이 있는 게 오히려 아프게 하는 줄도 모르고. 날 가둔 그 사람처럼. 어이없네. 너 지금 나한테 연애 상담하냐?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소라를? 나한테? 네가 무슨 소라를 아프게 해. 너 그 정도까진 아니거든. 갇혀있던 고양이들은 지금 어딨어?